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운송산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산업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